네, 김봉신의 여론 징검 승부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김봉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여론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건 이번 주에 여론조사들이 어떤 것인지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님이 오늘 한 네 가지 정도 자료를 준비해 오셨죠? 예, 예. 그래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요. 정확하고 또 객관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얘기되는 건 지금 뭐 하여튼 온 국민들이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98%가 반대한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게 사실이죠? 민주당에서 여론조사한 겁니까 이게? 예예. 예. 그 이제 언론에 나오기로는 이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예 네. 예, 발표했다라고 하는데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네. 하향 관련. 근데 이게 이제 대상이 네. 학생, 학부모, 교직원. 그러니까 이해 관계자인데요. 13만 1,070명이니까 샘플 규모는 상당합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이게 ARS로 한 거겠죠?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아, 전화 면접 조사로 했어요? 온라인이 아니면은 이게 지금 그런 내용을 이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네네네. 온라인이 아니면 이 정도 규모는 조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ARS 전화 또 통신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 같고요. 예예. 예. 이게 만약 종이로 됐다면 이게 자료 처리하는 시간만 한참 걸리죠. 그렇겠네요. 예예. 예. 그래서 온라인인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이게 그 학부모들이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또 교직원들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성문을 했던지 예 아니면은 그 이분들한테 네. 이분들에게 이제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이메일이라든지 뭐 이런 그 김봉신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이 여론조사가 예. 나름대로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신뢰성 학생이 예예 그렇죠. 13만이면 네. 일단 샘플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고요. 네네네. 그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신뢰도가 높은 조사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네네네. 이제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가 97.9%니까 거의 다 뭐 동의하지 않는다는 예예 전부네요. 거의 예예. 전부라고 이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정말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한 여론조사가 예. 이 정도 퍼센트가 나오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치? 그렇죠. 네. 예. 추진 절차가 정당하냐? 98%가 뭐 정당하지 않았다,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요. 네, 네. 뭐 이와 같이 정책에 대한 그 저항감, 거부감이 상당히 예, 폭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봤더니 뉴스토마토에서 네네. 그 여론조사였어요. 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0 네. 아 제가 보니까 73.3%가 또 반대한다. 전 국민 상대로 했을 때. 아 이건 전 국민 상대로 한 거네요. 예, 예. 그때는 제 13.3 반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따지면 4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반대. 그런데 이제 그 관계자, 이해 관계자들에게 조사했더니 거의 예, 이건 100%에 가까운 저항감이 나타나죠. 이 정도면 정책 추진 동력은 상당히 그 상실하고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 이거 관련돼서 그 관계 그 뭡니까 교육부총리께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이 정도 돼서는 추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공론화하겠다고 뭐 사회소속이 대통령 예, 사회소속 예, 공론화 예. 공론화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 이미 공론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론조사를 하더라도 그 찬반 의견자들을 뭐 동수 또는 비례에 맞게 이제 추출을 해서 이분들한테 네. 이제 수기 과정이라는 걸 거칩니다. 뭐 자료를 준다 할지 아니면 뭐 동영상을 보고 또 모여서 토론도 하게 되고요. 뭐 이렇게 되는데 몇 차에 걸쳐서 네. 그런 수기 과정 속에서 의견이 바뀔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분들이 동의 쪽으로 이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의견을 다시 밝혀봐라 이렇게 되는 과정일 텐데. 이게 너무 일방적이어서 공론 수기 과정을 얼마나 오래 거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개편안만 관련해서는 예. 아, 이해관계자들의 지금 이와 같이 폭넓게 자리 잡은 반대 네. 여론이 이게 바뀔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79.1 이러면 10명 중 8명이라는 얘기인데요. 네. 뭐 그러면 5명 중 4명은 왜 의견 수렴을 하지 않느냐라는 예. 데 굉장히 그 저기 폭넓게 아주 우세하게 아, 예, 불만이 저항감이 자리 잡았다. 요 얘기고요. 뭐 이 정도 여론 조사 나왔으면 이거 당장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이게 이제 97.5, 98이라는 게 사실은 예. 저희가 한 조사를 할 때 한 3% 정도가 예.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그
좀 우리 사회에도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사회에 돌아가는 이 뉴스를 전혀 보시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 정도는 그런 분들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된다라고 본다면 예. 이 경우는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처럼 이건 거의 예. 관심 있는 사람 전부가 좀 납득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건데요. 이거 예 재검토 해야 되겠네요. 버티는 이유는 뭐예요? 글쎄요, 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예. 이게 하지 말라는 게 국민 대다수라고 보여지는데 또 뉴스토마토도 예.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침에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네. 찬성한다가 20%인데 그 사실은 전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조사를 할 때 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정책과 관련돼서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진영 논리에 따라서 한 20-30%는 항상 이쪽에 맞아요. 찬성하고 이쪽에 찬성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 분들 이 있어서 그런지 뭐 20% 정도는 또 뭐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결과만 따진다면 이해관계자 아 거의 뭐 절대 다수가 지금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네. 사실은 예전에 2017년 대선 때 안철수 네. 후보가 교육 학제 개편 언급을 맞아. 했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교육부 폐지도 공약하고 맞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본다면 뭐 유치원 2년, 초등 5년, 중등 5년, 진로 탐색이라든지 직업 학교로 2년이니까 사실은 이때는 5년, 5년, 2년이니 12년이죠. 네. 그러면 지금 6년, 3년, 3년, 12년하고 사실은 요 기간은 크게 바뀌는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유치원 2년을 모르겠습니다. 공교육이 완전히 이제 편입시키겠다는 것인지 요 얘기를 예. 안철수 당시 2017년 후보가 얘기를 했고요. 이때 요 내용이 이 일부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갤럽 한국 갤럽이 대선 사후 조사라고 조사를 했더니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다는 사람 중에서 뭐 10% 정도가 이 학제 개편에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와 비교해서 안철수 후보는 당시에 조금 뭐 준비되어 있는 공약 형태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예. 그리고 뭐 교육부와 관련된 얘기도 하고 예, 예.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게 마치 이번 정부에서 나온 거는 약간 좀 맥락이 좀 너무 갑툭튀처럼 박순희 장관 사퇴 예. 불사퇴 그 여론조사는 없습니까? 아, 아직 뭐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예. 네. 지금 원하는 거는 박 장관 예, 예. 사퇴 아니에요? 국민들이 이 정책 폐기를 떠나서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도 계속해서 뭐 기자회견을 하고 뭐 공 알아본다. 예, 예. 좀 더 논의가 필요한 현안인 거는 맞습니다. 네. 공론 조사를 취하든지 아니면 네. 다른 형태로라도 이 학부모님들이 이게 너무 불안해 하시죠. 입시 제도나 이런 거 바뀐다 그러면 앞으로 뭐 몇 년 있다 반영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그렇게 불안해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전혀 예, 준비 없이 그냥 대통령이 조속히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또 대통령 제가 받았으니까 했는데 그런가요? 네? 박수 회장한테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까요? 대통령 권력보다 더 센 권력이 뭔지 아십니까? 국민 권력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세요. 예. 예. 그래서 뭐 이게 음주 정책이라고 그러더라고. 두 사람 다 술을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더라고. 아, 예. 변화볼 얘기가 다 돌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주제 들어갈까요? 이상민 예. 장관의 경찰대 개혁 문제. 요거는 아랜서치에서 한 거네요. 예, 예. 대표님. 예, 예. 아랜서치. 이것도 뭐 이렇게 윤석열 정권한테 좋은 결과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찬성이 네. 36에 지나지 않고 이제 반대가 절반입니다. 51.3이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이것도 되게 애매하죠. 이제 절반 정도가 반대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당 지지하는 정당별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네. 뭐 개혁에 이제 찬성이 19.1이니까 20%, 반대가 네. 70.5.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찬성이 이제 59.7. 거의 60% 육박하죠. 반대는 아, 28.4입니다. 근데 이제 무당층 내에서는 찬성 25, 반대 59.8로 네. 아무래도 좀 뭐랄까 반대쪽으로 좀 쏠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반대가 70인데 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찬성이 60에 약간 못 미치니까 아, 이런 거를 보면 네. 이제 쏠림 정도나 네. 중간자적인 어떤 무당층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이슈도 좀 반대쪽이 세죠. 근데 경찰대로 개혁하면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얼핏 해볼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 내용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찰국 신설 이미 신설이 됐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가 세다 보니까 아, 무슨 행안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좀 반대가 좀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니겠느냐. 아니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경찰대하고 왜 개혁해? 갑자기 경찰력 사람들이 뭐 쿠데타 일으켰어 뭐 했어? 그러게요. 그래서 요 구체적인 사항이 이제 알려지기 이도 전에 반대가 없어요, 절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는 예. 지금 그러니까 이 경찰과 관련 경찰국 신설이 촉발시킨 경찰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국민들한테 네. 아, 좀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니 왜 국민들이 다 알아요. 예, 예. 59% 60%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예. 아니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들고 나온 카드가 이 이놈들 말이야, 얘네들 개혁할 거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경찰대 개혁을 뭘 할 건지 경찰. 그 이제 졸업하면은 아 졸업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그 뭐 임용하는 거. 경위부터 출발하니 문제가 공정이다. 나온 얘기하는데. 얘기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예, 예. 육사 나와서 그거 하는 건 뭐냐? 그렇죠. 어? 예, 걸릴 게 많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 이야기 해야 될 게 많은데 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이게 저기.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각종 그 공공기관 평가,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죠. 아, 예, 예. 여론에서 신뢰가 네. 경찰이 그나마 낫습니다. 중간 정도고요. 그죠? 제일 안 좋은 게 예, 국회. 국회가 꼴등. 국회 위에 검찰. 예, 검찰. 뭐 이렇게 해서 이 후순위에 있거든요. 경찰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맞아요. 편이에요. 예. 예, 국민적인 이미지가. 그런데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예, 갑자기, 예, 갑자기 경찰국 신설 반대한다고. 예, 경찰국 또 경찰대 개혁이 나왔는데 네. 아, 이런 정책들이 조금 더 그 당사자인 경찰과 좀 협의가 좀 되시든지 네. 하시든지 네. 아니면 국민께 좀 이렇게 좀 소상히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 수렴이 되면 좋겠는데 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반대 여론이 항상 이게 절반 막 60 이렇게 나오니까 많습니다. 이 정도면 반대 여론이 우세한 편입니다. 네, 예. 어이가 없죠. 나상일님이 보복 차원에서 경찰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경찰까지 장악하려는 건 독재로 가려는 거다. 경찰을 건드린 건 반드시 혼쭐을 내야 합니다. 탄핵이 답이다. 경찰 장악, 이상민 탄핵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이미리님, 이연서님, 하하호호님, 네. 인내천님, 자 어머머님 경태진 쓰셨네요. 네 솜사탕님, 강물님, 파란수국님, 박순애 퇴진 운동하면 동참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얘긴데요. 예, 검찰 가족으로 죄송합니다. 파란수국님이 검찰 가족으로 죄송하다고 올리셨네요. 지금 그 경찰이 신뢰도가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도 예. 동네에서 예, 예. 무슨 일 터지잖아요. 경찰 예, 예. 전화해요. 굉장히 친절하더라고 이제. 그렇죠. 친절하고 다 문제를 풀어주려고 그러고. 그렇죠. 예전에 뭐 집회 시위 했을 때 이렇게 탄압하던 경찰 이미지는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가 좀 없어요. 어렵고요. 어려워요. 예, 민생과 함께하는 민중의 지팡이 이미지가 더 이제 좀 더 확산되어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스럽게 네. 좀 저 뭐 이상민 장관께서도 뭐 생각은 하시겠지만 네. 조금 더 이렇게 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고 네.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예, 그런 여론이네요. 그리고 지금 그 경찰대학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경찰 시험이 그 9급입니까? 몇 급입니까? 예, 예. 그 시험도 뭐 몇십 대 1이더라고. 그러게요. 그래서 또 그렇게 우수한 인재들이 지금 경찰로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개혁하신다고 하면 이게 이제 그 관계자가 한둘이 아닐 텐데 자 어떻게 다 협의하실지는 좀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더 낫겠습니다. 이 여론이 지금 굉장히 좀 좋지는 않네요. 김무신 대표님이 좀 여론조사 자료를 이상민 장관한테 좀 보내세요. 아, 예. 이렇다 너 정신 차려라. 아니 뭐 알고 계시겠죠. 여론을 체크하시겠죠. 네. 근데 뭐, 예. 아니 그리고 저 한 가지 경찰 개혁에 대한 문제도 사실상 다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행정 경찰하고 예, 예. 또 뭐 자치 경찰로 나누는 문제, 예, 예. 또 국수본 문제 이렇게 해서 그 경찰 내 시비만입니까? 권력을 나누는 거, 예. 권력을 나누는 게 개혁이잖아요. 결국 예, 예. 다 안이 나와 있는데 갑자기 그냥 경찰국을 신설한다는 것이 개혁이다, 견제다. 그러니까 이게 그, 네. 그 신설하는 방법이 네. 그 대의적으로 뭐 경찰을 뭐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네. 그게 꼭 그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냐라는 데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그 안을 두고 네. 예, 국민적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도 좀 네. 여론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솜사탕님, 또 윤충중님, 민심이 천심입니다. 그런 말씀 얘기해 주시네요. 아우트님, 나상일님, 한마디로 대한민국 품격이 제로입니다. 크로바님, 순보성님, 네. 질수유님, 네. 포도공주님, 있는 놈들, 가진 놈들의 집합체다. 예,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채팅방에 올려주고 계십니다. 박규환님 올려주셨고요. 케이큰돌님, 와이님. 네. 와이님 너무 속이 뻔히 보인 통제하겠다는 거 국민들이 다 압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저 김봉신 대표님이 준비하신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사면 문제인데요. 예, 예. 이재용인데도 MB는 안 된다. 뭐 그렇게 제목을 뽑아오셨네요. 예, 예, 예. 8.15 광복절 특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이런저런서 나와 있죠. 예, 예.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네. 이게 이제 스트리트 뉴스 조원 씨 하나에 의뢰해서 발표한 내용이 찬성이 64.2입니다. 반대가 33.6이니까 네. 한 3명 중에 2명은 지금 찬성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10명 네. 중에 8명 찬성.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사면 찬반이 대등합니다. 네. 아, 그래요? 이제 47.3에서 50.5니까 대등하고요. 다르네요. 예, 예. 조금 다른데 이게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사면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 요 분은 그 국정농단 네. 관련해서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 면죄부를 다 주는 거 아니겠느냐 사면하면 뭐 이런 의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국민 전체 의견으로는 찬성이 좀 반대보다는 확실히 좀 많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경제인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항상 좀 찬성이 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너무 굉장히 파렴치하고 이제 너무 심한 네. 그 갑질 같은 거를 했다 하더라도 네네. 좀 뭐랄까 반성을 하고 국민께 어떤 그 뭡니까 뭐 일부 돌려드리겠다 이런 약속도 하고요. 뭐 그러면은 재판부도 굉장히 감안해서 뭐 좋은 결과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사면도 그렇고 아니면 재판에서도 그것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 있을 수는 재벌 총수만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 사면이 네. 사실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 총수만 이렇게 봐주기냐라는 거를 네. 항상 좀 눈치를 봐서 대통령도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그러니까 생계형 그 뭡니까? 운전면허 취소되어 네, 네, 있는 네, 분들 네. 이런 분들도 대거 그냥 운전면허 다시 따시라고 하고 뭐 이런 생계형 뭐 뭡니까 사면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로 네. 농촌에서 이렇게 막걸리 한잔 드시고 운전하시다가 맞아요. 예 네. 박탈 당하신 분들이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거 사면하면서 거기에 약간 끼워 팔기식으로 예 그 재벌 총수들 몇 명 이렇게 넣고 이랬었던 거죠. 이 8.15 때 어떻게 할 건가요? 글쎄 말입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마찬가지인데 이제 정치인들도 그렇게 되면 여야 뭐 이렇게 균형을 맞춘다던가 이런 어떤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도대체 가진 자만 봐주냐라는 국민 여론을 좀 이렇게 좀 무마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 이게 있었는데 네. 지금도 보면 그리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런 어떤 그 재벌 총수들이 사면과 관련해서 뭐 좀 약속을 하는 거죠. 뭐 더 고용을 하겠다,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찬성이 항상 이렇게 이분들이 맞습니다. 진짜 사면 받으면 진짜 국민 경제를 위해서 일해요? 아니면 자기네 삼성과 재벌을 위해서 일하는 건가요? 예전에 보면 무슨 네. 재단 같은 거를 만드는 노력들이 보이긴 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그게 국민 경제를 위해서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늘리고. 예예예. 예, 예. 완전히 없는 건 아니죠. 세금도 좀 더 많이 내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국민 눈높이에 다 이렇게 축적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네. 무슨 재단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기업 차원의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룹사 예. 차원의 그거 이외에 개인 차원의 어떤 재단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사회공헌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약간 지키는 모습들은 있긴 있었습니다.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눈높이에 흡족한이 아니냐는 네. 좀 다른 문제인데 그런 움직임이 없진 않았거든요. 네. 없진 않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 뭐 이재용 부회장 광복절 사면 관련해서는 네. 그런 것들이 좀 이 대국민 약속이 있을지 또 지켜질지 자, 이런 것도 MB, 두고 봐야죠. MB는 반대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MB요. MB 사면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네. 이게 이번 조신연화에 맞습니다. 예. 반대가 거꾸로 65니까. 어휴, 이거는 3명 뭐. 중 2명은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죠. 찬성이 33.1. 풀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의지는 확고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한쪽에서 반대가 좀 네. 강한 이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배려가 여야를 좀 맞춘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뭐 김경수를 이렇게 따라 김경수 예예 뭐 또 또 어떤 분은 정경심 교수 나오지 않았나요? 아, 예, 조국. 예, 예. 그런 것들도 같이 배려가 되면 뭐 좀 되겠죠. 근데 반대가 지금은 61.1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반대가 찬성보다 많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예,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박근혜하고 다르게 보는군요. 이게 예전에 갤럽에서 2011년 11월에 갤럽에서는 전직 두 대통령 같이 이제 맞아 했던 기억나. 예, 사면 하면 어떠느냐 이렇게 찬반 물었을 때 그때는 비슷했습니다. 찬성 44 반대 48이니까 5점이 내에서 대등했죠. 둘을 같이 묶으면.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나오셨으니 전 대통령 나오셨으니 이거 빼고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만을 물었을 때는 갤럽에서 이번에 3월에 나온 것도 반대가 50. 6월에 했던 것도 반대가 47. 그러니까 절반은 반대예요. 이명박 대통령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말해 대통령이 공천원금 받는 거 처음 봤어 도대체. 아, 예. 뭐 다 돈이잖아요, 다 돈. 그렇죠. 그 내용상 이 사람은 맞습니다. 장사하려고 대통령 된 것 같아 완전히. 그렇죠. 잡범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정치범이요 이 사람이. 예, 예. 네?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네. 반대가. 뭐 보수 성향자 내지는 국힘 뭐 지지자 중에서도 네. 찬성이 막 이렇게 압도적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네. 이제 반영되는 게 예. 그 이번에 나온 거 스트레이트 뉴스 예. 조원 예. CNS 나온 게 동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반대죠. 네. 사면 반대가 61.1, 동의한다가 37.2인데 국정 평가 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동의하지 못한다가 좀 적게 잡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건 좀 확 잡혔죠. 이게 제가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는 네. 요 이슈가 만약에 광복절 사면 이슈가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이슈가 사면을 했다고 하면 지지도가 폭락할 거냐?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현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폭락할 거냐? 저는 그거보다 대형마트 의무 폐지 있잖아요. 아, 그거 준비하셨죠? 그 얘기로 돌아가 넘어갈까요? 이명박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고 비교하려고. 싶습니다. 이게 더 큰 이슈입니다. 대형마트. 대형마트 의무 폐지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긍정 평가가 오히려 확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게 두 문항 다 똑같이 조원 CNI 스트레이트 뉴스가 했는데요. 그러면은 동의하지 못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동의하지 못한다가 61.1. 네. 그리고 대형마트 휴업 규제 폐지하자는데 동의하지 못한다가 51.2니까. 10% 차이네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동의하지 못한다가 더 센 거. 전체 베이스로는 이명박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국정 긍정 평가자 중에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가 12.8. 대형마트 있지 않습니까? 네. 의무 휴무제 동의하지 못한다. 라는 게 전체 베이스에서는 절반인데 네. 국정 긍정 평가자 즉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라는 사람 중에서는 37.3%가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높으네요. 네. 이 얘기는 뭐냐? 그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한다 하더라도 그래. 이미 그래 나와 그래. 그냥 뭐 별로 신경 안 써. 네. 뭐 하여튼 뭐 그렇죠. 뭐 거기에 이제 난 사면에 동의해라는 사람들이 국정 긍정 평가자 중에서는 많이 올라와 있어요. 동의하지 못한다라는 사람은 긍정 평가자 중에서는 뭐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10%. 예. 예. 그런데 대형마트와 관련해서는 이게 이렇게 국정 긍부정에 따라서 확 깔려 있는 이슈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 이 국정 긍정 평가자 중에서 37.3이 빠지면 네. 20% 선이 무너집니다. 지금 여기서 29.9거든요. 예, 국정 긍정이 29.9입니다. 이 스트레이트 뉴스 조언 조사에서 29.9니까 네. 30에 살짝 못 미치는 건데 만약에 대형마트 의무 폐지를 해버리면 최대 빠져나가는 비율이 11.2% 포인트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로 내려간다는 얘기네. 그러면 18.4가 되는 거죠. 20% 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 국민 전체로 따지면 동의하지 못한다 꽤 높지만 그랬을 때 최대 빠지는 비율은 최대는 전체 베이스 3.8%포인트예요. 예, 최소는 2.2.
그러니까 이거 빠진다고 윤석열은 아직까지 지지 않은 사람들에서 이명박 사면한다 그래도 예. 한 3%가 빠지는데 예. 4% 최대 한 4%죠. 그런데 최소 2.2. 대형마트 휴업 그 문제는 최대 11. 11 빠진다. 예. 그건 자기 생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그 뭐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재래 시장 이용하시는 분들 맞아요. 또 거기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하기 네. 때문에 요 네. 이슈는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케이. 아시다시피 예. 국민 제안 투표 있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예. 이게 근데 그 쇼한 거? 예. 네. 아니, 뭐 저는 이제 쇼까지는 아닌데 이런 거라도 하면 좋은데 묘하게 아 이게 어뷰징 이슈로 투표 자체가 취소돼 버렸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박사님 한 말씀 드리면 예. 이게 어뷰징 이슈로 취소가 됐는데 취소가 안 됐다면 이거 1등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거 1등 나왔죠. 맞아요. 근데 1등 나와서 이게 만약에 취소가 됐다. 대형마트 의무 휴무 폐지가 추진이 됐다. 추진 그래서 됐다. 폐지됐다 그러면 윤 대통령 그 국정 긍정평가에 미치는 타격이 상당한 이슈예요. 근데 이거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국민 제안 투표가 약간 그 어뷰징 이슈 빼고도 그러니까 중복 투표하는 어뷰징 이슈 빼고도 뭐가 문제냐면 저게 있습니다. 반대를 안 받는 거예요. 찬성만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찬반이 갈리는 이슈 아닙니까? 그러면 되게 찬성하시는 분들이 막 와서 아 이거 찬성 좀 눌러달라고 막 하면 계속 찬성을 많이 누르잖아요. 아니 이 정부는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예. 모든 사안을.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찬성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네. 반대하시는 국민 목소리도 들으셔야 된다. 그게 바로 스트레이트 뉴스 조언 CNI 조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국정 긍정평가에 미치는 이 임팩트는 엄청 큰 이슈입니다. 이게. 전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얘기는 반대하시는 예. 국민들의 서운함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엄청 세고 지금 그 부분도 읽으셔야 된다. 이 대형마트 문제는 결국은 이거는 사회 불평등 심화 문제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한다는 것은 재벌이라든가 대기업 봐주기라고요. 이게 결국. 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중소상공인 분들 중소상공인이라는 네. 사람들은 직접적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생계가 또. 특히 동네 슈퍼 예, 하시는 분들, 24시 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다 걸려 있는 거지 이게. 전통시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마트는 예. 그렇게 새벽에도 막 온라인 판매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저 뭐 대통령, 윤 대통령께서는 국민들만 보시겠다고 하셨다면 찬성도 보셔야 되지만 반대 의견을 내시는 국민분들의 서운한 마음도 좀 읽어주시면 대통령은 그냥 대기업하고 있는 사람들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보면 예, 예. 이런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건 대통령실에서 진짜 엄중 예. 경고 문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을 예. 저는 그러니까 아까 이명박 이 사면은 네. 다른 그 가령 뭐 아까 말씀하셨던 예, 예. 분들 뭐 끼워 팔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끼워 네. 사면을 하면 예. 이거는 묻혀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물론 이게 동의하지 않는다가 아, 세 명 중 두 명으로 높다라는 걸 감안하고 충분히 논의한 후에 국민 동의를 얻고 하면은 이거는 그렇게까지 임팩트가 강하지 않은데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대형마트 의무 휴무 폐지는 좀 그럴 수 있다. 이 부분은. 이명박은 사면하는 거로 이미 방침이 정해진 것 같고 대통령도 뭐라고 얘기했던데. 예. 오랫동안 감옥에 있지 않았느냐. 아, 예, 예. 그래갖고, 하여튼 뭐 그런데 이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 폐지에 대해서는 이 굉장히 지금 김봉신 대표님 분석에 따르면은 예예. 이게 위험한 거다 이거는 예예. 위험하다기보다도 윤석열 지지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게 신영감님은 근데 이명박 사면 결사 반대한다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아, 뭐 송보선 김봉신 디테일하게 잘 분석해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긴 한 건가요? 꼬마상이 보고님 명백이는 질이 너무 안 좋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셨고요. 명박이 사면하면 목숨 걸고 반대한다. 임혜원님 그렇게 얘기하셨네. 이박은 반대한다. 또 사실상 굉장히 그러니까 이명박 반대 사면 반대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당히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예. 예. 예, 예. 나라가 황정수님 나라가 무슨 판이라고 얘기하셨네요. 연꽃님. 파란 수국님 꼭 10%로 가겠네요. 이거 하면 이제 10%로 가. 이거는 과학적 통계를 통해 갖고 예, 예. 김목신 대표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예. 예. 임팩트가 있죠 이슈가. 네,
그래서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특히 계층이나 집단과 집단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의 정책을 밀고 나갈 경우에는 예, 예. 나한테 피해가 오니까 예, 예. 이거 아니다. 그쵸. 한 10% 지지율이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뭐 얘기를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예, 집권 예. 3개월 만에 10% 지지율로 갈 위험도를 갖고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문제도 오늘 갤럽 조사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오죠. 좀 있으면 나옵니다. 또 더 떨어지지 않겠어요? 교육 문제 때문에 전 그렇게 보는데. 아 그러게요. 윤 대통령께서 좀 운이 안 좋으신 게 그 네. 뭐... 운이요? 아 운은 좋았어요. 아, 운이 좋았습니까? 운은 엄청나게 좋았죠. 검찰총장하고 또 대통령 되고 그런 운이 어디 있어요? 권진 법사가 그 운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예. 정책들마다 좀 예. 재고 나서 운이 안 좋다. 예, 그러니까. 저는 옆에 모시고 있는 그 참모분들이 네. 예. 좀 국민들과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좀 하시면 어떤가. 아니 근데 대통령이 예. 소통을 예. 잘 안 하는데 참모들이 하겠어요, 안 하지. 하여튼간에. 예. 예. 근데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해 긍정 평가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 뭐 그렇지. 그분들의 긍정 평가 이유도 보면 한국갤럽에서 보면 소통 노력이 있다라고는 합니다. 아. 그게 이제 압도적이진 않은데 아. 한 자리 수로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네. 것도 있으니. 예, 예. 좀 그런 걸 좀 살리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제 예,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하시고 지금 뭐 건강상 문제도 있는 건지 뭐 아니면 네. 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나 좀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전 아니 근데 그 하나 여쭤볼게요. 여론조사 예. 기관에 전에 문재인 정부나 뭐 박근혜 정 뭐 저 이명박 정부 때 예, 예. 청와대에서 예, 예. 여론조사 기관하고 계약을 해서 항상 여론조사 했잖아요. 그죠? 아, 매주 하죠. 보고서가 올라갔죠. 따로 매주 비공개로 예. 올라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업계에 있으니까 아시는 거 아니에요? 아실 거예요. 해요? 지금 해요? 하나 안 할 것 같아요. 한다고는 들었고요. 근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례 조사로 지금 진행을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갖고서 정책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여론을 예, 예, 평가하잖아요. 예예. 예. 예, 예. 그게 이제 뭐냐면은 취임 첫 해는 그게 그 기존 정부가 집행한 예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예. 바로 그 정례 조사는. 그거는 좀 몇 개 업체에 맡기기는 하지만 네. 뭐 비딩도 있고 예, 절차가 예, 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그 절차가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아마 조사는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아, 조사는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정책을 판단하고 여론을 그렇죠. 평가하고 하는데 예, 예. 난 안 하는 것 같아. 하면은 이런 정책을 할 수가 없어 도대체. 아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예. 예. 아니 지금 뭐 지금 조엔 CNI라든가 예, 각종 예, 여론조사에서 예. 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대통령에서 분석한다 그러면은 예, 예. 대통령한테 그렇게 올라가고 대통령이 그리고 예, 예. 판단한다 그러면은 예, 예.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예. 예? 근데 나는 안 하는 것 같고 해도 안 예, 보는 예. 것 같아. 돈만 쓰는 것 같아. 예. 어이가 없습니다. 하여튼 네. 아. 지금 이명박 사면 결사 반대라는 분들이 꽤 있네요. 프리님, 이매우님, 네, 임봉영님, 네, 하하호호님. 이것도 하여튼 책임방에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사실도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반대의 강도와 농도가 깊다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놀라님, 재훈이님, 네, 하여튼 뭐 신영일님, 네,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일인데요. 하여튼 채팅방에서 오늘 다른 날과 비교해서 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 들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주고 계십니다. 하여튼 이 채팅방에 여러분들 의견 얘기해 주세요. 이것이 저는 여론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공론이 되라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김모신 대표님 여러 가지 자료 많이 조사해서 오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총정리 차원에서 간단하게 하고 정리할까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집권 초기에 그러니까 정권 출범 초기에 예. 그 지지도가 이제 그 상당히 네. 긍정 평가가 이제 높게 나올 때 많이 나올 때 그 비율이 이제 좋을 때 그때 좀 충돌적인 이슈를 먼저 가서 추진을 하는 그런 그 기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상황이 조금은 위험하다. 30% 선이 이제 밑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갤럽 예. 기준으로. 예. 근데 오늘 발표 나와 봐야 아는데 10시에 나옵니까? 갤럽이? 예, 10시입니다. 아. 근데 뭐 박사님 말씀 주셨듯이 사실은 이게 저는 25% 선을 봤거든요. 30% 선도 30% 선인데 그 심리적 그 저지선이 그 25% 선에서 한번 걸린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향 돌파되면 25% 선을 밑으로 빠지게 되면
그게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정책 추진 동력에 약간 좀 먹구름이 끼는 거니 그 부분은 좀 관리가 좀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 보면 정부 출범 초기에 추진해야 될 충돌적인 이슈보다는 그 어느 세력이나 어떤 진영이나 또 어떤 분들이나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좀 화합적인 그런 정책들이 우선 지금 나와서 배치되는 게 좋겠다. 근데 나오려면 벌써 나왔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아 이건 지금 대형마트 의무 폐지처럼 반대도 강하게 나오는 그리고 국정 긍정평가자 중에서도 반대가 두통. 예,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걸러내셔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진짜 이거 25% 선, 20% 선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근데 한 분은 이제 인대천님은 10%로 달려가자 얘기하시네. 그래서 아예. 아예. 근데 이게 이게 참. 그러니까 그 지금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고 외교 문제도 그렇고요. 낸시 펠로시 문제도 그렇고. 예. 이게 지금 판단을 못 하는 것 같아요.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교육부, 교육 5세 이하 문제를 봤을 때 제가 정확하게 느낀 건데. 예. 4일 만에 또 접잖아요. 판단을 못 해요. 판단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도대체. 사실은 이게 볼펜 하나를 만들더라도요. 예. 마케팅 쪽에서는 피저빌리티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예. 미리 한번 써보게 하고 한번 이렇게 그렇죠. 예. 디자인은 어떤지 아니면은 뭐 이게 사용감과 관련돼서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만져봤을 때 어떤지. 그런데 이 국정 현안 정책은 더 그런 게 필요하죠. 정책 수용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이게 시급하다고 보는지, 중요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내 삶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좀 조사를 세밀하게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김문준 대표님 오늘 아주 네 가지 또 데이터 갖고 나와서 정확하게 또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기 저 김봉신 대표님 막 팬들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좀 네, 좋은 자료, 좋은 분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 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 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 상점 서울샵.net